짱아! 안녕하세요, 꾹꾹 배드민턴의 짱코치입니다. 경기를 하시다 보면 상대방이 후위에서 드롭샷을 했을 때 네트 앞으로 떨어지는 볼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번 시간에는 드롭을 못 받는 이유와 앞볼을 잘 따라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타이밍과 리듬입니다. 도착하는 스텝과 출발하는 스텝을 하나의 스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타고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열심히는 뛰지만 리듬 없이 빠르게만 뛰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서 못 따라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하체의 반동입니다. 도착했을 때 무릎을 굽혀 하체의 반동으로 밀어주는 힘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요. 무릎을 펴거나 반동 없이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급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스텝의 반동입니다. 출발을 할 때 왼발을 앞으로 뻗어 밀어주면서 한 번 더 튕겨주듯이 오른발을 밀어줘야 하는데요. 달린다는 느낌으로 두 번의 스텝을 뛰어줘야 하는데 짧게 딛어주기만 하기 때문에 보폭이 짧아져서 멀리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스텝의 활용입니다. 출발을 할 때 급해지면서 사용하는 발을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스텝이 모자라서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스타트에서 잔발의 스텝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다리에 힘을 밀어 두 번의 스텝을 충분히 써줄 수 있어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볼의 예측과 준비 자세입니다. 뒤로 오는 볼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뒤쪽을 먼저 준비하려고 사용하는 발을 뒤로 빼거나 준비 자세가 다리의 힘을 받지 못하게 뒤로 빠져있는 경우에 앞으로 두 번의 스텝을 밀어주지 못하면서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움직일 때는 리듬감을 만들어주고 예측을 미리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스텝을 써주고 상대방이 치는 타이밍에 맞게 도착하는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무릎을 활용하여 충분히 반동을 써주고 두 번의 스텝을 튕겨주듯이 반동을 받을 수 있도록 밀어주면서 보폭을 넓게 하여 속도를 올려주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빠르게 날아오는 클리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